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마련되면서 어제부터 청와대가 개방됐습니다. 청와대는 면적이 25만 제곱미터가 넘고 주요 건물도 10개나 됩니다. 다 돌아보려면 성인 걸음으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어떻게 관람하면 좋은지 이주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. 정문을 들어서면 북악산 아래 자리 잡은 청와대 본관 건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곳입니다. 서쪽 인왕산 방면으로는 국빈 방문 공식 행사장이었던 영빈관과 그 뒤쪽에 조선시대 왕을 낳은 후궁들의 위패가 모셔진 칠궁을 볼 수 있습니다. 본관 앞 대정원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동쪽으로 가면 대통령 관저와 상춘제로 이어지게 됩니다. 수궁터를 거쳐 관저까지는 직선 거리 200m 정도로 야트막한 오르막을 따라 5분 정도 걸어가야 합니다. 대통령 관저는 그동안 멀리 철문 밖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바로 앞까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. 관저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0년 준공돼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사적 공간으로 쓰여왔습니다. 관저 뒤편 산책로를 오르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유족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통일신라시대의 석조 열애좌상은 일제강점기 테라우치 총독이 경주에서 옮겨왔는데 잘생긴 얼굴 때문에 미남불로도 불리며 지난 2018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.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현판을 쓴 오운정은 관저 뒤편 산책로의 휴식터입니다. 관저 아래로 내려오면 동쪽으로는 구한말 건축됐다는 전통가옥 침류각이, 서쪽으로는 외빈 접견 장소였던 상춘제가 있습니다. 상춘제 앞은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녹지원입니다. 조선시대 이 주변에서 과거 시험이 치러지기도 했습니다. 녹지원의 상징인 소나무 한국산 반송은 수령이 300년이 넘은 것으로 유명합니다. 청와대의 프레스센터였던 춘추관은 동쪽 끝부분에 있습니다. 정문에서 들어와 춘추관까지 천천히 걸어도 1시간 반 정도에 둘러볼 수 있습니다. SBS 이주상입니다.